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소캔 용접 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보시죠. 소캔 용접이라는 것은 소켓이라는 피팅류에 배관을 삽입한 후 조인트부를 필렛 용접으로 접합하는 것을 말하죠. 아스메 B31.3에 있는 소켓 용접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발췌해봤습니다. 두 개의 부속이 재결되면서 틈새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소켓이라는 형상의 특성상 소켓은 틈새 부식이나 심각한 부식을 야기시킬 수 있는 유체에는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있으며 2인치 이상의 소켓에 대해서는 진동에 의한 피로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곳에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진동이 자주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은 대표적으로 메인 배관에서 분리되는 브랜치 배관 구간이 이에 해당되므로 소켓 적용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켓 용접 시 아스메 코드에는 1.5mm의 갭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찻길 철로를 설치할 때 레일 간의 간격을 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소켓과 배관에 틈을 주지 않고 용접을 하게 되면 필렛 용접으로 소켓과 배관이 고정된 상태에서 열에 의해 팽창된 배관이 소켓 내벽에 응력을 가해 균열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운전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켓 용접을 진행하기 전에 일정한 갭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핏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조인트들의 일정한 갭을 정확히 주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갭링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편리하고 신속하게 용접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갭링은 용접 과정에서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운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흐르는 유체와 함께 녹아 없어지고 그 자리에 갭을 형성시켜주므로 용접 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와 2분의 1인치 이하 스몰보어 배관 연결 작업 시 소켓 용접과 버트 용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자재비의 경우 소켓 배관이 일반 배관보다 3배 정도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접이 완료되면 소켓 용접의 경우에는 비교적 저렴한 PT나 MT를 진행하지만 버트 용접의 경우에는 가격이 비싼 방사선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켓 용접의 경우 배관을 소켓에 삽입하면서 신속하게 용접 작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반면 스몰보어 버트 용접의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용접봉과 토치를 잡은 양손이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배관 표면적이 작기 때문에 스몰보어일수록 버트 용접은 많이 숙달된 용접 기량이 요구되며 신속한 용접 진행이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소켓 용접이 자재비는 좀 비싸다고 할 순 있지만 저렴하고 신속한 비파괴 검사 과정과 신속한 작업으로 인한 높은 생산성을 고려할 때 종합적으로 볼 때 스몰보어 작업 시 소켓 용접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사항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의 작업 생산성을 바탕으로 소켓 용접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